그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. 별 따기. 예. 구할 생각 예. 못하지. 그래서 만약에 구하면은 이제 효자 효녀가 되는 거고 아, 못 구하면 이제 또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거예요. 그건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지. 못 구하니까. 그렇죠. 예. 자식들이 구해주면은 뭐 효자 효녀 소리 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너무 기분 좋죠. 그렇죠. 네,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. 근데 임영웅 씨가 직접 본인 콘서트 그 티켓팅에 도전해 본 적이 있다고.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살 수 있나? 네,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대기가 한 50 몇만 명 돼버려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. 그럼 나중에는 점점 좀 그 공연장을 키워서 네. 주경기장이나 네. 뭐 이런 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그 팬분들을 조금 더 모시려면 주경기장. 네,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. 아직은 그래도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계속 좀 겸손으로 네. 근데 이제 또 자꾸 이렇게 티켓팅이 피켓팅이 돼버리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어떤 팬분들께서는 이제 임영웅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작은 데서 하지 말고 좀 큰 데서 해라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약간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주제파악이네 아니 근데 그래서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할 때마다 전국적으로 임영웅 콘서트 피해자가 속출한대요 뭐 증거 사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게 젊은 분들이잖아요 밖에서 부모님 기다리는 딸들이 아이고 효녀들이구나 끝나면 모셔달라고 왜냐면은 아이돌 콘서트장 네. 바깥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계시거든 그렇죠. 그래서 우리 딸 뭐 나중에 끝나고 이제 태우려고 막 차들 쫙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어머님 네. 부모님 어머님들 효녀들이네 효녀들이다 아니 실제로 큰 공연 앞둔 뭐 전날에는 나만의 어떤 루틴 뭐가 있어요? 저는 이제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소고기가 그렇게 잘 맞다 그럼 뭐, 저녁에 아니면 점심에 어떤? 전날 저녁에 네, 전날 저녁에 좀 먹는 게 좀 든든하게 채워놔야지 소리가 나오는구나. 네. 소고기. 저도 중요한 이 프로그램 촬영 앞둔 전날에는 항상 술을 꼭 드시죠. 술을 중요한 촬영. 미우새 같은 중요한 촬영 때는.